도끼왕이라는 시나리오를 읽고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심지어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내가 천천히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견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아까 사실 저는 저희 영화 보면서 좀 울 뻔했는데 괜히 제가 출연한 거고 저희 작품이다 보니까 막 그런 울음이 나오려는 걸 좀 참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저한테 뭔가 촬영할 때도 너무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또 영화로 다 완성된 편집분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좀 찾아오고 영화의 메시지가 정말 제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진짜 저를 좀 많이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되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우는 게 괜히 쑥스러워서 꼭 참았던 기억도 나고요. 네. 사실 저희 영화가 다양성 영화에 이제 속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성 영화들을 좋아하고 되게 그래서 걷기왕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일 받았을 때 굉장히 관심이 그때부터 있었고요. 이런 영화들, 다양성 영화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저희 한국 영화가 더 다양해지고 볼 수 있는 장르가 더 많아지기를 조금이나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.